보이죠? 아이고 씨. 해가 보이죠? 오늘은 강원도의 수산항에 이면수 잡으러 새벽부터 갑니다. 아이고. 잡힐지 뭐 못 잡을지 요새 뭐 잡힐지 뭐. 못 잡을지. 그러니까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그래는 거기는 여기 이제 뭐 다른 데보다 경쟁도 더 치열하고 뭐 자리 다툼이 엄청 심하다는데 일단은 가보긴 한데 2시간 반 걸린다. 여기서 2시간 반 걸린답니다. 예? 보이시죠? 이른 새벽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면수 처음 잡으러 갑니다. 이면수. 아이고 이쁘다. 그래도 야 새벽에 건물이 자꾸 보인다. 차 타고 가니까. 네, 수산항 작은 방파제로 돌았어요. 여기 주차시키고요. 이게 우리 지인이 오토바이 갖고 오셔갖고 태워준다고 그래갖고 여기 가가 우리는 작은 방파제. 예, 일단은 가보고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까 없으면은 우리 지인 자리 일단은 빌려갖고 그 자리에서 영상을 찍든지 해야 됩니다. 아 이쁘다. 지금 오전에는 지금 잘 안 나온다네요. 일요일 날은 많이 나왔다는데 오전에는 잘 안 나온다는데 일단 그래도 오후에도 나올 수가 있다네요. 또 이쁘죠? 응? 요트가 되게 많다. 요트가 장난 아니다. 좋네. 일단 한번 따라가 볼게요. 누가 이제 요 저기 방파제로 올라와 갔고요. 아, 이거 배 많다. 어? 어, 잡았어? 저 작은 방파제 올라왔거든요, 지금. 뭔지 모르겠어. 이면수겠지. 힘 좋으네, 저거. 어. 저 앞에 저거는 큰 방파제고요. 여기는 작은 방파제입니다. 아, 또 오늘 바다 잔잔하다. 호수다, 호수. 사람 많네. 일단은 자리가 되는지 안 보고요. 쟤들도. 이쪽 왼쪽으로 있는 지금 여기가 오토바이 타고 촬영하기 처음인데요. 오토바이 앞에서 지인 오토바이 타고 있고요. 안 올라가죠? 딸린다. 나한테 뒤에 발 딛고 있거든. 내리는 게 어떻게 해? 내릴게. 이거 힘이 없어서 안 올라간다. 야, 그 내가 무거워서 그런 것 같잖아. 이래. 와, 골때리다. 밀을까? 내가 타고 올라가야지. 아이씨, 오토바이 타고 편하게 좀 갈랐더니 뒤에 무겁다고 오토바이가 못 올라간다네요. 또 타야 되나? 아, 이거 재밌네. 아, 수산항에 지인 오토바이 빌려 타고요. 지금 여기 큰 방파제. 아, 걸어서 저까지 가기 너무 멀은 것 같아서 여기 들고 찍고 있습니다. 어제 잘 안 나왔다네요. 오늘도 딱히 잘 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주 아주 많습니다. 지인분 말에 의하면 잘 안 나온다네요. 여기 새로운 곳에 오긴 왔는데 이번에는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됐어. 아니 채비 이제 나는 이제 채비 꽁돌 달고 있는데 그거 잡아본다? 실험삼아 던졌는데요. 한번 물어본다. 야 밑밥 많이 뿌리면 되네. 야 이게 이면수랍니다. 그거 뭐 빨간 게 아니고 그냥 안 빨갛네. 야 축하한다. 야 처수다. 야 챙의 처수다. 지금 오늘 채비는요 전유동을 했는데 뱅에 채비예요. 뱅에 투제를 채비에다가 G8 봉돌 하나 딱 달고 했습니다. 민법을 밑에 앞에 좀 제가 많이 뿌려놨더니 바로 물어버리네. 예? 빨리 해주면 되겠네. 됐다. 수월 괜찮네. 되게 작지도 않다, 야. 전경이 많아다, 야. 어우, 잘 잡는다. 그건 수월 좋다, 그건. 그건 크네. 오늘요, 우리가 처음으로 진짜 이면수를 잡으러 왔는데 사람은 진짜 많아요.
사람도 진짜 많고 저쪽에 방파제도 있고 저쪽에도 방파제도 있고 방파제가 엄청 커요. 진짜 작은 방파제 한 10개 정도 돼요. 그 정도로 크고요. 이게 오전에는 좀 나왔다는데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다가 이제는 가끔 한 마리씩 나오고 있어요. 진짜 가끔 한 마리씩 나오고 있다니까 이제 저도 좀 열심히 좀 잡아볼게요. 지금요 입질이 조금 들어가갖고 챔질하면 안 돼요. 찌가 쭉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올라와 버렸어? 미끼가 있겠나 그러면? 먹다가 나쁘네. 가만 놔둬야 된답니다. 아, 잘 잡네. 야, 너무 아프니까 이제. 어. 씹을 시간이 없다. 그래. 아, 영양 거꾸로. 맞네. 색깔이 확실히 하얗네. 간동, 간동. 그런데 색깔이 확실히 하얗네. 아이고, 수산항에 와서 첫 수 반갑니다. 저 아줌마가 첫 수로 잡아야 되는데, 오늘 첫 수를 제가 잡아버려가. 힘이 빠졌어요. 와이고, 드디어 잡았다. 아이고, 고생했네요. 그 한 마리 잡느라. 어우, 성질나 죽을 뻔했지. 이제 좀 화가 좀 풀리나? 때려치기. 저 뒤에도 같이 찍어달란다, 뒤에. 박사장. 아, 그 옆에. 우와, 그건 더 크네. 와, 무대기 따라가나? 요 쪼매나다고 쪼매는 거 잡고. 크다고 큰 거 잡고. 많은 떨어졌잖아. 그 한 마리 잡고. 이런. 시야 좋은데? 잘 잡는다. 와, 시야 좋다. 니까지 와가 내 황금만 낳고 있어. 나는. 응? 신랑 대신으로. 아, 진짜? 황어도 황어 같지 않다. 여기 완전 애기들이네. 아, 좀 잘 잡아. 응? 잘 잡네. 시작할래? 아, 나, 씨. 그만 찍어. 아니, 파업에서 잡으니까 참네. 갑자기 잘 잡네. 우와, 그건 좀 크다. 야, 이야, 크다. 그 정도는 쓸만하다, 야. 이야, 가루 늦게 잘 잡는데. 그거 크다, 이거. 초대근 해야 될까, 이거? 아, 나 바로 줘봐라, 열흘 냈다. 좀 해놨나, 이제? 또 초대기 되나? 너무 가까이 있어. 맞다. 맞다니까. 시알 이쁘다. 잘 잡는데. 달았지? 자, 왜 그래 잘 잡아, 또. 야, 뭐야, 아닌 거 아니야? 황어인데? 황어는 아닌 것 같아. 숭어인데? 황어야. 이런 씨. 아니, 아니잖아. 맞나? 아니야. 황어. 황어. 버리! 이게 안 된다. 네, 저기가 그림 있는 데가 큰 방파제고요. 여기가 작은 방파제입니다. 저희들 작은 방파제는 주차장도 괜찮은데 큰 방파제는 들어갈 때 주차장도 좀 복잡고 그렇더라고요. 걸어가는 것도 많이 걸어가고요. 오시려면 구루마 같은 것도 꼬집고 오셔야 되고요. 어떤 날은 입질이 잘 되고 어떤 날은 고기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잘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무작정 뛰지 마시고 날 보시고 한 뭐 이틀씩 이렇게 잡아고 오세요. 어떤 날은 나오고 어떤 날은 나오고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나왔다가 이렇거든요. 예, 고기는 뭐 때 되니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철수합니다. 손맛 재미 다 보고 갑니다. 말 잡았습니다. 오늘은 입질이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다른 분들은 새벽 다시 씹어갖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데 이제 두 마리 잡았다. 사이즈가 큰 것도 이렇게 나오고요. 잘 안 나옵니다. 입질도 예민하고요. 고기는 밑에 많이 보이는데 입질이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는 그래도 많이 잡았습니다.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그냥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따듬어 놨는 거. 아, 딱. 누가 이렇게 잡으라고?
그건 말 못한다. 내보다 더 많이 잡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미치겠다. 많이 잡은 고기가 아니다. 그치? 이거 도루묵이랑 똑같지, 완전. 시끄럽겠지? 아, 또 참하게 해놨죠. 얼마나 참하게 해놨나, 벌써. 아, 안은 좀 그래도 고기는 얌전하게 따졌는데. 인정해준다, 내가. 이렇게 해갖고, 소금으로 염제해갖고, 냉동실에 이어놨다가. 또 커질러야지, 뭐, 누구라도. 먼저 보는 사람이 힘듭니다. 아니야, 구워 먹자. 얼마나 구워 먹었어, 이거? 하나 구워 먹으면 돼. 한 마리만 구워 먹으면 돼, 우리는. 우리는 한 마리 맛만 보면 됩니다.